생방송 생중계는 어디까지 하시고 싶으세요? 많은 분들이 생중계를 원하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대표회당이 성사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 당과 우리 한동훈 대표가 생중계권은 좀 다소 양보를 했습니다. 우선 모두 발언을 통해서 양당 대표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을 하고 그런 다음에 비공개 협의를 진행을 한 다음 수석 대변인이 이 마지막 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배석자는 정책위 의장과 수석 대변인을 배석자로 하는 그런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된 일제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실무 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기는 했는데 그것을 딱 의제로 합의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에 다시 만나가지고 마지막으로 의제 조율을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협의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일정 잡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과 관련해서 아직 진행이 어제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대정원 이해양도 의제로 올리실 거예요? 네, 26일 실무회담 때 저희 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의제로 다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의견을 전했고 이에 대해서 뭐 그때 뭐 합의를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부 언론의 보도가 됨으로써 저쪽도 의제로 다룰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의료 대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이런 의정 갈등 이것은 주요 의제로 확실하게 다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의대 정원 유예안을 포함한 의정 갈등 문제는 지금 여야 간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혹은 예산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당은 의제로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